개사과 관련해서는 워낙 크게 논란이 됐던 거라 정리 차원에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 인스타 계정을 부인이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캠프가 관리하는 겁니까? 직원이 있어요. 사진 찍은 사람도 반려견 그 인스타그램 전단 실무자고 사진을 올린 분도 그분이고. 근데 제 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계정의 관리 권한을 캠프가 가지고 있나요? 계정의 관리 권한을? 권한 관리권 말씀이죠. 예. 그 직원이 하죠. 그 직원은 캠프의 소속이고? 캠프 소속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캠프라는 것이 이렇게 막 회사처럼 명부가 다 있고 그 사람들에게 뭐 4대 보험을 보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캠프 직원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상 캠프라고 하면 캠프 사무실에 나와서 캠프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지시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제 그 장소가 집이든 사무실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네네. 개를 부인이 데리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 시각이 자정 무렵이다 보니까 예. 세상 어느 캠프가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자정에 부인도로 개 데리고 나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씀하신 부분이 뭔데요?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네네. 대선 후보 캠프에서 그 부인에게 자, 개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자정해. 어느 네. 캠프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캠프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일반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기보다는 부인이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 찍죠. 아니, 뭐, 그건 사진 촬영을, 세팅을 거기 해뒀으면 집이랑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사무실이. 지금 그 내용과 후보의 배우자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입장은 사진을 찍은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인스타그램 전단 실무자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무자가 혹시 부인이 직접 관할,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알수 없습니다. 그건 잘 모르신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어릴 적 사과를 좋아했었고, 그런 얘기를 쭉이 담당자에게 얘기해 뒀더니, 우연히 사과를 그렇게 찍게 되었고,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전혀 무관한 사진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납득이 잘안 되는 것이, 개가 껍질을 벗기지 않는 사과를 먹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사과하고 상관이 없다고 갑자기 그날 사과를 개한테 주는 사진을 찍는다는 게 맥락이 잘안 닿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만 보신다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과와 이 동음이의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과와 먹는 사과가 같이 중첩돼서 뭔가 메시지가 나갈 때 국민들이 어떤 불쾌한 연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를 당연히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일부러 그렇게까지 해서 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실무자가 그걸 올리는 과정에서 그 사진을 찍은 것은 사과를 드리기 전이었고, 그걸 올리는 시점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 것이지,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은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저뭐 사람은, 어느 예. 누구도 그걸 일부러 했다면 납득하기 힘든데,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납득하기 힘든데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강아지한테 흔히 줄수 있는 음식을 주면 모르겠는데, 강아지한테 누가 껍질 안 벗긴 사과를 줍니까? 그 자체가 아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껍질여부까지 얘기를 하시면 예. 그건 너무 나간 얘기인데요, 공장장님? 어릴 때그 사과를 나무에 그 실로 묶어서 추억을 선물을 했던 아버지와의 추억을 연상시키면서 그것을 찍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에 껍질이 있었냐 없느냐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아니, 사과를 껍질을 벗겼든 벗기지 않았든 그렇다면 네? 사과를 통으로 개한테 주면 그걸 개가 먹나요? 이상한, 그것도 제가 밤 개를 12시에 찍어야 할 먹으라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진도 아니지 인스타를 않습니까? 별로 안 하시나 보네요. 저도 그런 개를 의미로 한게 기르긴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설사 그 강아지가 특별히 사과를 먹는다고 해도 그게 후보의 부인을 밤 12시에 부랴부랴 캠프 인력이 불러서 찍어야 할 만큼 시급한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납득이 잘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후보 배우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소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의 어린 시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국민께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강아지가 나오고 배우자가 나오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인의 관여 여부는 중요한 부인이 여기 자꾸 왜 나와요? 부인의 관여 여부는 중요한 거. 왜냐하면 일단 후보도 네. 부인이 강아지를 데려왔다고까지는 했으니까. 예예예. 예, 예. 그게 뭐가 잘못됐죠? 반려견이 집에 있으니까요. 그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걸 자정에 예 캠프가 걔한테 사과주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상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혹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제 질문 요지는 네. 이게 이제 캠프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인의 판단하에 벌어진 일이라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 그렇게까지 연결할 의미와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선은 일국의 대통령을 정하는 건데 대선 캠프가 기준을 정하고 그 관리와 가이드라인 아래서 가족도 그 하나의 일원으로 움직여야지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여튼 특보님이 할 수 있는 답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제가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